안녕하세요, 와프벨입니다. 오늘도 와프벨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와인에 좀 더 관심이 생기신 분들, 그리고 해외로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인 영상입니다. 바로 그 나라에 가서 꼭 마셔봐야 할 나라별 와인 추천을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여러 나라에 방문해서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마실 기회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 선택하시면 좋을 그 나라의 유명 와인들입니다. 꼭 기억한 후 해외여행 가셔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뿐만 아니라 와인을 공부하거나 관심이 생기신 분들도 나라별 와인을 정리하는 기회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와인을 구매해 마시는 곳에 따라 특정 와인이 그곳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니 와인 종류 위주로 큼직큼직하게 추천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샹파뉴 지역의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 중 샹파뉴 지역에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만을 샴페인이라고 특별히 부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돈페리뇽 샴페인도 이 지역의 샴페인인데 17세기 샴페인 개발에 기여한 수도사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샴페인은 주로 피노누아, 피노메니에, 샤르도네 품종을 블렌딩하며 단일 품종으로 만드는 블랑드블랑 샴페인 등도 있습니다. 로제 샴페인 또한 좋은 색감과 향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샴페인은 여러 해의 포도를 섞어 만들지만 작황이 좋은 해의 샴페인은 그 해의 포도만을 사용해 빈티지 샴페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프랑스에 가시면 샹파뉴 지역의 샴페인은 꼭 드셔보세요. 부르고뉴 지역의 피노누아 샤르도네. 많은 와인 애호가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고르라고 하면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와인을 가장 많이 뽑습니다. 와인은 부르고뉴로 시작해서 돌고 돌아 결국에는 부르고뉴 와인으로 돌아온다 라는 말이 있어요. 부르고뉴 지역의 두 주요 품종은 피노누아와 샤르도네로 각각 레드와 화이트 와인에서 우아하고 섬세한 맛을 냅니다. 이 지역의 로마네 꽁띠 등 고급 와인들은 한 병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고 심지어 구하기도 어려워요. 부르고뉴 지역의 와인들은 저렴한 테이블 와인부터 구하기가 어려운 고급 와인들까지 포트폴리오가 넓으며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 맛있는 와인이 많습니다. 피노누아와 샤르도네 품종으로 훌륭한 맛을 내요.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부르고뉴 와인들은 꼭 마셔야 해요. 보르도 지역의 보르도 블렌딩 스타일. 프랑스 보르도 지역도 맛있는 와인이 많습니다. 와인 사시거나 마실 때 와인 이름 앞에 붙은 샤토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인에서 많이 보이는 샤토는 불어로 성을 의미하고 보르도에서 와인을 제조, 저장하는 포도밭 와이너리를 뜻합니다. 이 보르도 지역은 전 세계 와인 산지들 중에서 가장 명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곳이에요. 그만큼 훌륭한 와인 메이커, 와이너리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 보르도 지역에서 많이 만드는 와인 스타일을 보르도 블렌딩 스타일의 와인들이라고 합니다. 메를로, 까베르네 소비뇽, 까베르네 프랑 등의 포도들을 조화로운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해 와인을 만들어요. 너무나 맛있고 복합적이고 숙성 잠재력이 큰 좋은 와인들이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보르도에 가셔서 보르도 블렌딩 와인을 많이 드셔보세요. 알자스 지역의 화이트 와인들. 프랑스 알자스는 세계 와인 산지들 중에서 거의 화이트 와인에만 집중하는 매력적인 와인 산지예요. 이 알자스 지방은 리슬링, 개비르치 트라미너, 피노 그리 등의 포도 품종들이 자라기가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전통적으로 이 품종들을 가지고 맛있는 화이트를 만듭니다. 이 알자스 와인들은 바로 마시기도 좋고 3년에서 5년 정도 숙성하고 마셔도 너무 좋은 와인들이에요. 프랑스에 가셔서는 알자스의 화이트 와인들을 강력 추천합니다. 론 지역의 GSM 블렌딩 스타일. 코트 디 론 와인들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에서 보르도 다음으로 넓은 와인 산지인 론 지역은 세계적인 레드 와인들을 만드는 곳이에요. 레드 와인들 중에서 거친 매력을 주는 와인들이 많고 개성 넘치는 흑향, 검은 과일 향 등이 풍부합니다. 코트 로티, 에르미타주 등이 북부 론의 와인들로 유명하고 명성 있는 샤토네스포 디파프 와인은 남부 론의 자랑이에요. 북부 론과 남부 론의 레드 와인 스타일은 다르지만 두 곳 모두 세계적으로 인기 많은 레드와인들을 생산합니다. 북부로는 주로 시라 단일 품종 레드와인들이 유명하고 남부로는 그르나슈, 시라, 무르베드르 품종을 블렌딩한 GSM 블렌딩 스타일의 와인들이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끼안티 끼안티 클라시코. 이탈리아에도 맛있는 와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의 와인들 중에서는 끼안티와 끼안티 클라시코 와인들이 유명합니다. 토스카나의 끼안티 지역 와인들을 끼안티 와인이라 부르고 이 끼안티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들 중에서도 토양과 기후 조건이 좋은 곳에서 만들어진 와인들을 끼안티 클라시코라고 불러요. 끼안티 클라시코 와인들은
거의 대부분 산지오베제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탈리아에 가셔서는 꼭 끼안티 와인들을 드셔보세요. 가격도 괜찮고 맛도 좋은 와인들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피에몬테 지역의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이탈리아 와인에서 토스카나 지방과 양대 산맥인 곳이 바로 피에몬테 지역입니다. 이 피에몬테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이탈리아의 귀족 품종으로 불리는 네비올로 100%로 만드는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 와인은 피에몬테 전통 와인이자 지금도 사랑받는 와인입니다. 이 두 와인은 탄탄한 탄닌으로 인해 좋은 숙성 잠재력이 있으며 바롤로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야생적인 맛과 향을, 바르바레스코는 상대적으로 섬세하고 우아한 맛을 보여줘요. 이탈리아의 자랑인 두 와인들이니 꼭 마셔보시면 좋습니다. 스페인 리오아 지역의 템프라니오 와인.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3위의 와인 생산국인 스페인에는 다양하고 맛있는 와인들이 많습니다. 스페인 와인 품질 등급 중 최상급에 해당하는 DOC 등급을 받은 지역 중 리오아 지역이 있어요. 스페인의 보르도라고 불리는 이 리오아 지역에서는 템프라니오를 많이 활용한 강렬한 레드 와인들이 나옵니다. 이 스페인 리오아 와인들은 퀄리티도 좋지만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 가성비 좋은 와인들이 많아요. 스페인에 방문하시면 전통적이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리오아의 좋은 와인들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독일 모젤 라인가우 지역의 리슬링. 독일은 세계적인 화이트 와인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고급 화이트 와인들은 대부분 리슬링 품종으로 만들어져요. 이 리슬링 품종은 독일 전체 포도 재배 면적 중 20% 전후를 차지할 정도로 독일 와인의 핵심 포도입니다. 독일은 13개의 와인 산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모젤 지역과 라인가우 지역이 유명해요. 이 두 곳에서는 맛있는 리슬링 와인들이 만들어지며 두 지역의 기온, 강수, 토양 등이 달라서 리슬링 품종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맛을 보여줍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일의 리슬링 와인은 꼭 경험해보세요. 포르투갈 포트 와인. 포르투갈에서 만들어지는 포트 와인은 전통적인 방식을 지키며 수작업으로 섬세하게 만들어져요. 이 포트 와인은 달콤한 맛과 우아한 풍미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맛있는 디저트 와인입니다. 포트 와인은 발효 중인 레드 와인에 브랜디 등을 넣은 주전 강화 와인으로서 도우르강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어요. 포트 와인의 이름은 수출을 담당했던 오포르토 항구에서 유래하였고 다른 나라에서 포트라는 이름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포르투갈 포트 와인 명칭을 포르토로 바꾸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이 포트 와인 꼭 드셔보시면 좋아요. 포르투갈에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와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지역 와인. 미국 와인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입니다. 미국 와인의 약 90%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는 1000개 이상의 와이너리가 있고 매우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다양한 품종들로 만듭니다. 그 중에서 나파밸리의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짐판델,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등의 와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니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도 많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주, 오리건주 와인. 미국을 표현할 때 와인 생산국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서로 다른 토양과 기후, 품종을 가지고 다양한 맛과 향을 위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 매력적인 지역이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입니다. 워싱턴주에는 이미 와인 애호가들에게 유명한 그 주에서 최대 규모인 컬럼비아 밸리가 있어요. 맛있는 메를로와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들이 나옵니다. 워싱턴주와 남쪽으로 맞닿아 있는 곳이 오리건주예요. 이 오리건주는 포도를 재배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그만큼 여기서 자라난 포도는 맛있는 와인으로 생산됩니다. 바로 섬세하고 매력적인 피노누아 와인들로요. 오리건주의 대표 품종이 피노누아 품종이고 이 지역의 피노누아 와인들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칠레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 와인을 재배하기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진 칠레는 오늘날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와인 산지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남북으로 긴 산맥을 따라 좋은 토양, 기후 등 포도가 맛있게 자라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19세기 중반부터 프랑스 보르도 샤토를 본뜬 현대식 시설과 실력 있는 와인메이커를 갖춘 와이너리들이 칠레에 만들어지고 와인을 생산해 왔기 때문입니다. 칠레는 과거 저렴하고 저품질인 와인을 대량 생산했지만 1980년대부터는 와인 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남미의 보르도로 불릴 만큼 가격 대비 맛있는 와인을 생산해요. 유명한 지역은 아콘카구아 밸리, 마이포 밸리 등이 있는데 까베르네 소비뇽이 정말 맛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맛있는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들이 많으니 칠레 여행하거나 와인 공부하실 때 꼭 드셔보세요. 아르헨티나 멘도사 지역의 말벡. 아르헨티나 주요 와인 산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멘도사 지역입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보다 규모가 더 큰 멘도사는 아르헨티나 와인의 약 70%가 생산될 정도로 아르헨티나 와인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와인 산지인 멘도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와인 포도 품종은 바로 말벡입니다. 탄탄한 구조감과 농밀함을 바탕으로 아르헨티나 말벡 와인을 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놨어요. 그러니 아르헨티나에서는 꼭 말벡 와인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호주 시라즈. 호주에는 2000개 이상의 와이너리가 있어서 와인을 즐기기에는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호주 와인 산업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첨단 기술을 통한 와인 생산입니다. 가장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와인 메이커들이 즐비하고 와이너리 시설 또한 첨단 장비들을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와인 판매량을 늘리고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꼭 경험해봐야 할 와인이 바로 시라즈 와인입니다. 바로사밸리, 쿠나와라 포도 재배 지역에서 만드는 시라즈 와인들은 구조감이 좋고 진득한 느낌을 주어 대중적으로 즐기기 좋은 와인이에요. 신세계 와인들이 그렇듯 가격 대비 좋은 맛을 보여줍니다.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의 소비뇽 블랑. 1980년대 이후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소비뇽 블랑 와인이 전세계 와인 지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국적이고 강렬한 풍미, 좋은 산도를 가진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와인들은 세계적 인기를 얻었고 많은 와인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와인이 되었어요.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은 뉴질랜드의 시그니처이고 대다수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와인들은 오크통이 아닌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양조되어 청명한 산도를 보여줍니다. 지역으로는 말보로 지역의 소비뇽 블랑 와인이 전 세계적으로 퀄리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말보로 소비뇽 블랑 와인을 꼭 드셔보세요. 이상 입문자, 해외여행자들이 꼭 마셔봐야 할 나라별 와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와인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